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마지막 4부 시작합니다. 이 포스코 캠텍과 정관장 황진단이 2대2 스코어로 팽팽해졌는데요. 특히 마지막 4국이었죠. 이원영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사실 박진솔 선수가 중반에 사실 착각,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착각이면 뭐 승부가 끝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착각인데 정말 이 참 희귀한, 좀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 착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니까 오히려 박진솔 선수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근데 나중에 국후에 물어보니까 그 이원영 선수는 형세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박진솔 선수는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거의 이제 절망적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백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점. 참 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달랐고 결국은 이원영 선수가 그 이후로 크게 뭐 이렇다 할 뭐 이길 수 있었던 찬스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결국 그것이 승부의 포인트였고 참 보기 드문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국이 결국에는 반집 승부가 났는데 특히 이번 시즌에도 반집 승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박진솔 선수는 나연 선수에게 뼈아픈 반집패를 당했는데 내용 면에서는 사실 어제 바둑을 이기고 오늘 바둑은 글쎄요. 네, 글쎄요. 아무튼 근데 결과는 어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고 오늘은 반집 승부를 거두면서 2차전 승부 2대2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5국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대국장에서 확인해보시죠. 마지막 5국입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처음 2패를 당한 정관장 황진단 팀. 그래도 다시 3국과 4국을 승리하면서 2대2까지 타이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5국에 출전할 선수들은 어떤 선수일까요? 나연 선수, 이상훈 감독이 마지막 5국에 배치했다고 할 정도로 가장 또 믿음을 주는 선수입니다. 네, 팀의 믿을맨이고 가장 성적도 좋고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이미 이제 나연 선수가 5국에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정규리그 11승 3패로 다승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의 나연 선수를 상대로 정관장 황진단 팀에는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요? 정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퓨처 스리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창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큰 승부에서는 역시 이창호 선수가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이 대결이 가장 보고 싶었고요. 원조 신산과 또 신세대 신산의 만남이기도 하고 자. 저희 두 선수는 정규리그 2라운드 때 한 차례 속기전에서 만났었고 나연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마지막 5국입니다. 이창호 선수 출전한다면 장고대국에 보통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마지막 5국을 담당하게 됐네요. 오늘도 사실은 이창호 선수가 1국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진서 선수를 변상의 선수가 이제 또 나올 것을 예상하고 정관장에서 신진서 선수를 역으로 내보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순번이 좀 바뀐 것 같고 이창호 선수가 5국에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호 선수 초반 착점이 빠른데요. 네. 이창호 선수는 최근에 이제
뭐 어린 신예 기자들처럼 인공지능의 수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의 수법들을 이렇게 기보를 통해서 보고 뭐 이제 자신이 이제 생각해보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서 보거나 찾아서 찍어보면서 파고들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이 좀 아 그럴듯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두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잘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따라 이제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였고 저와도 이제 뭐 몇 달쯤 전에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일치를 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르는데 그 인공지능이 두었다고 해서 따라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럼 모르는 어떤 변화에 있어서 그거를 또 똑같이 두어가면서 또 변화를 또 알려고 하는 기사들도 충분히 있을 테고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뭐 몇 개가 있는데 기사들이 사용하는 뭐 버전도 다르고 약간씩 다르긴 한데 날짜 걸쳤을 때 받으면 뭐 퍼센티지가 뚝 떨어지는 뭐 이런 게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 지금 실전과 같은 것도 날짜 걸쳤는데 받으면 퍼센티지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손목 화점과 손목을 뒀는데 퍼센티지가 그냥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근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네. 것 같고요. 이창호 선수도 이제 최근에는 워낙 뭐 모든 기자들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수법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본인이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아기의 베개 벌리지 않은 곳에 두 칸으로 다가와 협공을 했습니다. 이창호 선수 이 바둑판의 열혈 사나이. 뭔가 이창호 선수 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돌부처라는 이미지와 또 워낙 그 무표정한 네. 이미지가 있어서 열혈 사나이 하니까 또 이 사진 속의 이창호 구단이 달라 보이네요. 반대로 또 나연 선수는 열심히 바둑을 두어서라고 네. 말한 부분이. 맞았는데요. 나현 선수 하면 그때가 LG배였었나요? 구리 네. 선수에게 승리하고 올라갔던 삼성화재배 2011년 삼성화재배에서 삼성화재배. 네, 4강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17살이었기 때문에 정말 센세이션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세계대회 4강까지 네. 올라갔었고 그 이후로 계속 순조롭게 성장을 해서 TV아시아 우승도 하고 이제는 정말 그 공식 세계대회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정말 17살에 세계대회 4강 갔다는 것,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났던 네. 것 같아요. 이창호 선수 바둑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초반부터 이제 모양을 크게 펼치는 바둑이 네.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껏 중계를 했을 때는 좌귀에 이제 붙이고 이단저치는 네. 그런 형태를 가장 많이 보아왔고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두이는 두어지는 네. 그런 수법인데 오랜만에 또 벌리는 형태를 봤네요. 자, 백양간 뛰는 자리도 아주 좋죠. 그냥 벌리는 것도 무난하지만 지금 한칸 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뭐 여기서 이쪽에서부터 판을 풀어나가고 한칸 뛰므로 해서 우변 쪽 모양이 또 멀게는 하변 쪽 모양이 더 입체적으로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어깨 짚는 것도 다음 수법으로 다음 한술 아주 좋고요. 한수 한수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뭐 두고 싶은 것도 많고 둘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모양을 키워가는 의미에서는 뭐 하나 붙여두고 이런 식으로 같이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고요. 모양을 상대 모양을 갈라가는 것이라면 상변 뭐 이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화점 또는 한 칸 옆 다 가능합니다. 또는 눈목자가 뭔가 우변 쪽이 허술해 보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는 수도 최근에 두어지죠. 네. 한 칸 뛰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오면 그때 어깨를 짚어서 이 교환 자체로 어깨 짚는 수를 방비를 하고 상변을 깨러 가는 이 진행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서 좋지 않은 것은 집으로 크다고 해서 지금 이 선을 이렇게 뛰어서 귀를 당장 지키는 것은 평소 같으면 아주 견실하고 좋은 자리이긴 한데 지금은 서로 모양을 펼치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이 수는 백에게 큰 자리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이 선수를 내어주는 그런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바둑 흐름에서는 흑 쪽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두고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의 승률에서 백 쪽이 아무래도 포석에서 좀 유리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조금이라도 치열하게 두면서 판을 주도해 나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우변만 놓고 보면 이제 날일자냐 눈목자냐 장단점이 있는데 눈목자는 나중에 백돌이 이쪽에서 우변 쪽에서 백돌이 왔을 때 좀 허술한 느낌이 있고요. 자 우선 붙여서 늘어둔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눈목자냐 날일자냐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백돌이 우변 쪽에서부터 다가갔을 때 허술할 수가 있고 네. 대신 중앙 쪽으로는 한 발을 더 갔죠. 아, 날일자로 가네요.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날일자로 온다면 뭐 어깨도 있겠지만 화점 정도로 가더라도 뭐 백의 약점도 노리고 네. 어깨 짚는 수도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방비를 했고 견실해 보이죠? 딱 이창호 선수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흐름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쪽 상변을 지키는 것은 이제는 뛰는 자세가 정말 당당하고 좋죠. 상변은 그저 백이 집이 될 뿐 네. 큰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은 한 칸 뛰면서 우변 쪽이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는 절대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흑이 어딘가에 들어오면 뭐 그렇게 풀어나가는 공격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날일자는 아주 적절해 보이네요. 이 흑의 날일자는 눈목자보다 견실하고 이 앞을 내다보는 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모양을 키우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흙이 두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네. 좋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리를 흙이 차지하는 날에는 다음에 뭐 하나 더 여기 한 칸 정도까지 흙이 오는 날에는 정말 엄청난 모양이 생겨버리죠. 두 선수 모두 모양바둑을 즐겨두는 선수는 아닌데 네. 지금 나연 선수는 그냥 상변을 지키는 쪽으로 모양을 즐겨두는 선수가 아니라서 뭐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이 서로 좀 싫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기를 안 두나요? 손이 이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뛰고 그때 삭감을 통해서 판을 풀어 나가겠다. 우선은 이 자리가 워낙 빛납니다. 네. 이런 대국은 장고 대국에서 좀 네. 봤으면 또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두 선수의 스타일도 그렇고 정말 그쪽으로 가네요. 두 선수의 스타일도 그렇고 한 수 한 수 그쪽은 서로 안 두는군요. 뛰는 자리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본 건가 봐요. 여기를 두면 붙여 나오는 게 싫었다라고 본 거가 봤나 봅니다. 한 수 한 수의 두 선수가 의미가 담겨 있고 작전이 담겨 있고 네. 개성이 담겨 있고 이수도 그렇죠. 이수나 이수도 뭔가 모양을 넓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집이 되는 것 또는 네. 확실히 이제 자신의 진영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악이 백환점엔 깔끔하게 잡힌 걸까요? 나중에 여기는 유명한 날일자로 달려서 맛이 꽤 나쁩니다. 여기를 막았을 때 귀로 입구 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만히 느는 수가 호수예요. 그래서 늘면 입구 치는 미는 수가 선수고 흙이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이것은 사는 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붙이는 것은 이쪽으로 젖히고 잡아서 역시 여기 한 집과 흙이 이쪽으로 잡으러 오면 이쪽 한 집 맛보기로 사는 수가 네.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길 붙이는 것은 당장 젖히더라도 또는 뭐 궁도를 넓히고 젖히더라도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주변 배경을 봐서 백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기에 날일자로 응수를 묻는 것이 네. 흙을 좀 상당히 고민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백이 계속 모양을 넓히느냐. 모양을 넓히면 또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가 그러네요.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런 곳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흙의 하변 쪽 모양을 제어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이 갈라쳐 오면 뭐 하변 쪽으로 간다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좌상 쪽 모양을 건설한다던가 일단 하변 쪽에 좀 눈에 들어올까요? 네. 이 자리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붙여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이 수도 역시 이 형태에 있어서 응수를 묻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적치겠다는 뜻이고요. 네. 여기서 흙의 수법이 단 수치고 뚫는 것은 사니까 안 되고요. 호구 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험하죠. 네. 이 두 점은 살아나갈 수 있겠지만 귀는 다 잡히게 되고요. 뭐 있거나 호구치거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뚫고
흙이 귀를 잡고 백이 바깥쪽으로 이 두 점이 뚫고 나가는. 네. 그게 아니고 흙이 이렇게 잡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 단수 또는 이쪽 단수 모두 가능한데 이것은 당장 늘지 않더라도 나중에 늘고 살자고 하는 바깥쪽에서 또는 안쪽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남아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나중에 이제 백돌이 뭐 주변에 있다고 봐서 날일자가 선수로 듣는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두어서 사는 공도가 나옵니다. 한 칸 뛰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단수 치고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안쪽에서는 사는 공도는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또 바깥쪽에서 느는 수를 선수로 해서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하변 쪽에서 자리를 잡을 때 뭐 붙이는 수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남게 되죠. 이른 응수타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응수타진을 통해서 다음 작전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네, 호구를 친 것은 어차피 백이 이 석점을 전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 거거든요. 단수를 치고 아까 넘는 것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고 그냥 있는 것은 여기를 막아버리면 그때 늘어서 역시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형태에서 바로 찔러가서 이제 꽉 막을 것인지 늘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이때 이렇게 뿌리째 끊어가게 되면 따내는 것은 옥집이니까요. 따내는 것은 옥집으로 잡혀버리니까 백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안쪽은 잡히죠. 이때도 넘는 그냥 나가는 수와 젖히는 수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젖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옥집을 만드는 네. 형태네요. 따내면 막아버려서 네. 역시 못 사니까요. 젖히거나 나가거나 둘 다 실전에서 두어진 경우가 있고요. 나연 선수의 이른 응수 타진이 있었습니다. 이창호 선수는 어떤 응수를 선택을 할까요? 자,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마지막 5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흙이 이선 젖힌 곳까지 보셨고요. 백이 가만히 나오고 이었습니다. 가만히 나오니까 흙이 뭐 넘거나 이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두터운 자리예요. 백이 두는 순간 바로 단수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흙이 이은 것은 느려 보이지만 정수입니다. 자, 백이 여기서 이제 젖힐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젖히면 잇고 그때 이제 잇고 흙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상당히 시달릴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흙으로 하여금 잇거나 넘는 수를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가령 넘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이거는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그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차지하면서 잡는 공격이 아니라 슬슬 몰아가면서 양쪽 집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는 것은 백이 이제 여기를 막아주질 않죠. 아. 젖히고 있는 것보다는 백이 득을 받습니다. 네. 막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곳 모자 정도로 갈 겁니다. 형태를. 백도 젖히는 것보다
이렇게 늘어주는 수가 좋겠군요. 지금은 결국은 맥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우선은 흑의 실리가 양쪽으로 다 나면 거의 한 60집 정도까지 하변과 우변까지 합치면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이창호 선수는 속으로는 아, 좀 집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제 열혈 사나이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이것도 있겠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네, 변하는 건가요? 한두판에 열혈 사나이라고 이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자, 그쪽을 늘었습니다. 약간 반대로 그 자리에 흙이 네, 둔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네요.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간질간질하네요. 이 수가 결정을 안 지어주고 나중에 이쪽으로부터 끊어서 백이 날이자 정도 오면은 놓고 따내게 만드는 수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하여금 여기를 받으면 그때 당연히 이게 득이죠. 그래서 흙도 치받는 곳이 급소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섯 점에 대한 행마를 해야 할 텐데, 어느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변 쪽으로는 더 이상 깊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날일자도 당장 끊기죠. 지금은 일감은 어깨, 이두 칸을 어깨 짚으면서 나가는 것이 일감이긴 한데요. 네. 한 칸만 뛰네요. 한 칸만 뛰었다는 뜻은 어깨 짚어서 흑도를 튼튼하게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일까요? 어깨 짚는 것이 이제 좀 싫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백도 네. 물론 자리는 잡지만 흙돌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가면 좌변 쪽에 백이 모양을 크게 키우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한 칸은 쉬우는 수를 예상해 봤을 때는 조금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안에서 우선 해결을 하자. 그리고 이쪽에 돌이 오면 계속해서 이 단수치고 끊는 수를 통해서 조여 붙이는 수를 노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본 네, 건가요? 뭔가 날리자 오는 게 서로 백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창호 선수도 여기 당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예전에 정말 예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20년은 된것 같은 기억으로는 20년 정도 이창호 선수가 정말 부동의 세계 1인자였을 때, 그 당시에 국내에서 이창호 선수가 도전기를 여러 번 벌였던 최명훈 구단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이창호 선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공격이다. 그런데 공격을 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공격을 하는 것도 싫어한다. 네. 근데 지금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상대의 돌을 급하게 잡으러 가는 거 당연히 좋아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돌이 열버져서 공격당하는 것도 아주 좀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을 단단하게. 그리고 오늘 바둑 같은 경우도 상대의 돌을 꼭 잡으러 가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네. 정도 공격을 하는 신용을 하다가 집으로 이제 돌고 이런 쪽을 선호하죠. 공격을 하는 것, 공격을 당하는 것, 양쪽 다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창호 선수가 역시 한 20년 전에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선수 중에 한 명이, 기사 중에 한 명이 가토마사오 구단이거든요. 아, 네. 가토 구단에게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공격이 워낙 강하고 상대의 돌을 10개 만든 다음에 그 10분 돌을 쫓아서 이득을 보는 것에 강하다 보니까, 데마킬로라는 별명도 네. 있는데요. 가토 구단이 사실 이창호 선수와 대국을 하던 시점이 사실 전성기가 한참 지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세계 랭킹 베스트 5를 뽑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가토 구단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 성적에는
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그렇지, 네, 안 불구하고요. 했을 텐데 랭킹 5위, 세계 랭킹 5위를 꼽을 때 각도구단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 공정력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하더라고요. 요즘 또 가족을 보다 보면 공격보다는 타겟 쪽에 능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공격으로 이제 일가를 이룬 기사들이 점점 드물죠. 가토 구단이나 유창혁 구단까지는 전성기 때 정말 공격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기사들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굳이 꼽자면 최철환 구단이 공격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 네. 이후로는 이제 점점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흙이 좌변 백모양에 들어간 수가 재밌는 수인데요. 네. 갈라치기 수법도 항상 어렵죠. 어떻게 갈라쳐야 되는지. 네. 백이 둔 자리로 갈라치는 것도 역시 있지만 지금은 포인트는 백의 모양을 크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백이 자연스럽게 모양이 커질 수가 있어서 실패고요. 최대한 상변 쪽, 좌상 쪽 모양이 커지는 것을 방비하면서 이도를 안정시키는 것이 이제 흑의 임무인데, 백은 이 부분에서 치받는 수 또는 그냥 입구자로 받는 수두 가지 모두 있겠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나연 선수를 만나서 그런지, 두 선수가 만나서 그런지, 최근 바둑은 한 10수 전부터 3-3 침투하고, 또 걸치면 안 받고 네. 이랬잖아요. 오늘 바둑은 마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바둑을 보는 것 같은, 뭔가 그, 시합 자체는 5국으로 정말 긴박한, 정말 뒤가 네. 없는 승부인데, 바둑 내용은 뭔가 좀차한잔 마시면서 감상하고 싶은 바둑입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제 눈에 조금 더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자, 나연 선수는 이 눈목자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백돈이 맞는 곳에서부터 공격을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겠다. 네. 이 받아주기, 막는 것은 가장 쉽게 안 되고요. 치받아서 끊어지기가 가장 쉽고요. 끊고 넘는 순간 흙이 너무 얇아지고요. 입구자로 두었으면 넘어서 역시 공격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붙인 수가 역시 준비된 수죠. 잡으면 끊고 이한 점을 사석 작전을 하는군요. 네, 이한 점을 희생으로 해서 백이 2선 침투한 점을 잡으니까 한 점씩 잡았지만 백의 타격이 더 큽니다. 흙이 쉽게 안정이 되니까요. 백은 원래 튼튼했던 곳이고요. 네. 그렇다면 백도 흙한 점을 안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만히 느는 것은 그런데 역시 흙이 어느 정도 사는 궁도는 쉽게 나오거든요. 네. 치받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어줄 수도 있지만 상변 쪽으로 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상변 쪽 백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실리 손해가, 실리의 손해가 크고요. 아, 그냥 그쪽으로 갑니까? 나연 선수도 이렇게 침투했을 때 흙에 붙이는 수, 이 수가 있었다고는 알고 알고는 있지 있었어요. 않았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잡아서 상변 쪽은 백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만 좌변도 알기 쉽게 네. 정리가 되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쉽게 정리가 된다면 형세 판단하기도 쉬워지겠는데요. 네, 두 선수 스타일이 원래 좀 극단적인 길은 잘안 걷고요. 나연 선수도 대표적으로 이제
좀 타협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계속 아마 오늘 바둑은 그럴 거예요. 서로 타협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계속 타협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 어느 한쪽이 극단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버티면서 진행이 되는 흐름은 아닐 겁니다. 아, 앞서 보셨던 4국 같은 경우는 두 선수 모두 치열한 스타일의 또 전투를 선호하는 기사들이다 보니까 계속 변화를 통해서 또는 변화와 반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수익기 싸움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면 네. 두 선수는 계속 판단을 위주로 아, 이 정도면 뭐 전체 형세가 어떻겠구나 이런 판단을 위주로 판을 풀어나가고 그런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기 때문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창호 선수가 이제 속기 특히 초읽기에 대한 조금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보다는 장고를 선호하고 네. 시간이 많을수록 승패를 떠나서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요. 오늘 바둑도 지금 사실 어려운 장면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아끼고 있지 않나. 초읽기를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죠. 네. 이 뒤쪽에 중요한 장면 또 긴박한 장면을 위해서 오늘 바둑은 초반을 빨리빨리 또 알기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장고대국에서도 일본 초읽기에서도 마지막 순간 되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40초 초읽기이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시간을 쓰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 대회에서는 루이나 유에이 구단이 좀 네. 그런 편인데요. 네.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장고대국에 주로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예상된 변화였는데 이 다음 백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젖히 있는 수가 반대로 흙이 느는 수와 비교하면 아주 좋은 자리죠. 흙이 늘게 되면 다음에 뭐 한 칸 뛰면서 상변이 아예 가능성이 없어져 네. 버리고 그냥 단순 집으로 굳어져 버리니까요. 여기를 아니면 아예 손 빼고 다른 큰 곳을 둘 수도 있습니다만 둔다면 젖히는 자리가 좋아 보이고 뭐 그게 아니면 정말 지금부터 이제 끝내기로 돌입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여기는 결정 짓고 가지 않을까요? 아, 붙여서. 아, 붙여서. 붙이는 것도 이 날 일자에 대한 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어차피 이제 여기는 막아야 되겠고 네. 그냥 젖혔어도 그냥 젖히면 이제 느는 게 싫었다는 이야기네요. 늘고 이렇게 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강력한 수법을 택했는데 흙도 이것은 밀고 나오는 자세가 나쁘지 네. 않습니다. 따내면 잡아두어서 오히려 그냥 젖혀서 흙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 게 더 묘미가 있지 않았을까. 늘면 막는 자세가 기분이 좋고요. 흙이 이렇게 구부려서 잡는다면 단수를 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칠 수도 있었고요. 네, 한 칸 뛰어서 두는 것도 훌륭하거든요. 실전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흙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변 쪽에서도 거의 사는 공도를 네.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때 있는 것은 좀 늘을까요?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흙이 뭐 이선 붙이거나 이쪽을 붙이면 또 쉽게 살거든요.
흙이 잡았을 때 다음 한 수가 어렵습니다. 이제 네. 이 흙에 대한 공격 자체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도 백이 이쪽에서 추궁해도 살아있어요. 이 돌은 이제 뭐 9%, 90, 네, 아무튼 뭐 살아있다고 봐야 네. 되는 돌이고요. 나중에 백돌이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을 때 여기를 늘어서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면 그것조차도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는 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자, 여기서가 궁금합니다. 네. 더 이상 여기에 뭔가 돌을 투자를 하기도 그렇고, 뭐 해도 흙에게서 얻어낼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한눈에 보이는 좌귀가 정답일까요? 계속 젖힙니다. 이거는 나연 선수가 붙이는 수를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붙이거나 젖히거나인데, 붙이면 지금 아예 이한 점을 버리고 여기를 오겠다라는 뜻, 모양 경영의 뜻이고요. 네. 젖히는 것이 최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이게 백이 꼭 좋은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도 여기서 끊지 않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좀 해프입니다. 이거는 흙의 형태가 좋아져서요. 네, 모양을 키운다고는 하지만 약간 불확실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끊어갈 테고 이렇게서부터 판을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인데 우선 단수 하나 치고 이제 흙이 살고 이 바깥쪽 흙을 공격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겠네요. 흙도 일단 붙이는 것보단 젖히는 것이 더 네. 좋아 보이시나요? 네, 붙이는 것은 늘거나 뭐 늘거나 해서 여기가 이제 좌변엔 흙에게 집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중앙 쪽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네. 다음에 미는 것도 듣고 있고. 이게 나연 선수의 의도였던 것 같고요. 젖히는 수가 그 의도를 젖혔을 때딱 알거든요. 아, 붙이면 이렇게 두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의도를 이제 간과하고 간파를 하고 좀 비틀어가는 거죠. 또 끝낸 것이 기세의 한 수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모양 바둑을 둔다면 여기서 젖힐 수도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금 아까보다 좌변 쪽도 흙의 형태가 좋고 여기도 하나 끊는 수가 선수가 되면 중앙 쪽 듣는 것도 있고 네. 네, 지금은 끊는 게 맞습니다. 단수는 언제든지 칠수 있지만 혹시나 모를 이 사활에 걸렸을 때 여기 따내는 수가 이 사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나중에 또 언제든지 선수니까요. 우선은 아낍니다. 한칸 뛰고 그 사이에 이쪽 사활을 좀 읽어야 되겠지만 네. 가장 무난한 것은 이렇게 두고 따낸다든지 이 좌변을 돌보면 그 다음에 백이 중앙 쪽을 공략하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떠 있는 흙의 두 점과 네. 그리고 우하귀에 떠 있는 백돌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네요.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네요. 네. 백은 흙이 곤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고, 흙은 백도 곤마다. 백도 이제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 네. 감각적인 한 수이자, 여기를 단수를 치지 않았잖아요. 단수를 치는 순간, 단수 치고 여기를 두었다고 생각하면, 여기 가만히 늘게 됐을 때 사활이 걸립니다. 붙이는 이제는 게안 패를 되죠. 잡아내는 것도 힘이 없고요. 네. 붙이는 게안 되니까 이렇게 단수 찍고 두더라도
당장 최소한 패, 막더라도 그냥 사는 네.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아꼈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서 괴롭혀도 유사시에는 따내고 단수 치고 젖히면 삽니다. 선수를 잡고 이쪽을 두었는데 대신 여기는 백이 있는 수까지가 좌변 쪽에 선수를 듣고 있어서 더 두터워졌죠. 네.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이 자리가 워낙 명당 자리다. 여기를 와서 상변 커지는 것도 맞고 또 여기 지금 언제든지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곳을 갈라칠 수가 있나요? 당장은 아마 백도 이렇게 두어서 정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 돌이 와 있어야 계속 이 돌을 노려볼 수가 있죠. 네. 멀리서나마 멀리서나마 좌변에 있는 흑두점도 도와주고 있고요. 네. 뭐 나연 선수의 기풍다운 한수입니다. 역시 나연 선수도 이창호 선수와 비슷한 면이 공격을 하는 것도 공격 당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떤 걸 더 안 좋아할까요? 저는 느낌은 하는 걸 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두 선수 모두.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최소한 집이 많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네, 집이 많은 상황에서 공격을 당할 텐데 공격을 하는 것은 집이 없어서 공격을 해서 득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군요. 네. 멀리서 이 두 점을 당장 두어서 살릴 수도 있지만 멀리서부터 응원군을 여기 보내니까 네. 이 두 점이 나중에 설령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 점 잡히는 것에 불구하고 더 이상 모양이 부풀어오르진 않거든요. 이 두 수가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당장 여기에 원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네, 이 두 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백으로 하여금 오히려 공격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한 칸을 띄면서 이 돌에 대한 노림도 계속 보고 있고요. 자, 어깨를 짚으면서 조금씩 우변 흑집을 견제해갑니다. 그리고 이 흑의 눈목자 사이도 조금은 열버질 것 같고요. 네, 나중에 뭐 차단할 수도 노리겠고요. 뭐 이런 곳에 백돌이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워지게 되면 역시 네, 노리고 있을 겁니다. 두 선수의 바둑을 보니까 확실히 돌과 돌이 부딪히는 것은 덜하거든요. 아까 이원영 선수의 바둑이나 또는 뭐 변상일 선수와 신진 선수의 바둑이나 바로 돌과 돌이 부딪혀서 수익기를 통해서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바둑을 보면 계속 이 부딪히는 것은 덜하지만 서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여기 내가 조금 나중에 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쪽에 조금 어느 한쪽이 두텁고 이런 이 바둑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두 눈수들이 서로 돌과 돌이 부딪히지 않고 있지만 다음 수를 계속 보고 있고요. 이 수도 백을 돌봄과 동시에 다음에 여기 끊어가는 수를 네. 보고 있고 모든 수들이 다 의미를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중앙도 중앙이고 좌하기에 비어있는 상삼자리도 네. 참 눈에 띄네요. 뭐 이런 곳에 또 응수타진인가요? 받아준다면 중앙 쪽으로 흑돌이 왔기 때문에 이 두 점이 공격당할 때는 좀 도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와 끊어서 반발을 할까요? 네, 지금 나연 선수는 바로 나오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나연 선수는 어느덧 마지막 초에 끼고 이창호 선수는 계속 지금 시간을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것은 흑이 두터움은 쌓았지만 우선 실리 손해이고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 백두를 강하게 공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자, 처음으로 오는 조이끼를 사용을 했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실리를 잃은 대신에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는데, 두터움을 얻었지만 백돌은 생각보다 탄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끊어잡는 수 백모양이 탄력이 풍부해서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길에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두었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리만 좀 손해를 본 거예요. 연장책 삼아서 들여다 봤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갑자기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쪽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중앙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역시 백이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약점 생기죠. 이 두 점도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환이 아닌 당장 오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두어놓은 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백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악수거든요, 이 교환은. 아예 그냥 제압해버리네요. 이렇게 되더라도 짚어둔 수는 악수가 됐죠. 네. 물론 선수는 네, 흙이 잡았습니다. 좌하쪽을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국면 자체가 정리가 생각보다 많이 돼서 둘만한 곳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좌하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으로 크고 공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지켜야 될 그렇게 약한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이창호 선수의 기쁨 답습니다. 보통은 좀 아쉬워서 안 하거든요. 네, 혹시 두 칸 사이를 좀 끊어볼 수도 있었던 거고요. 네. 뭐 기풍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 돌을 공격하는 것을 노리고 웬만한 기사들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창호 선수 생각은 공격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상대가 끊어왔을 때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하는 것이 싫고 공격당하는 것이 싫고 지금도 이제 늘면 백도 받아야 되겠죠. 있거나 네. 뛰어서 받으면 여기가 완벽하게 두터워졌기 때문에 공격 당할 염려 없고 그때 저하기로 가겠다. 이창호 선수다운 정말 확실하게 정리해두고 엷은 거 싫어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둑이 단순해지겠는데요? 네, 바로 이제 중반이 거의 없고 점프해서 동반으로 갈 것 같아요. 백이 받아준다면 이곳이 반상 최대입니다. 혹시나 백이 아예 여기까지 차지를 하고 이곳을 버티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뭐 두 선수는 서로 종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서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제 초반에서 바로 종반으로 건너뛸 것 같네요. 좌하기는 3-3보다는 붙이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3-3도 가능은 한데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귀살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둘 다 가능하겠네요. 붙이고 이단 젖히는 수, 또 붙이고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밀어 올리는 데까지 정리를 하는 것도 합의 모양이 훌륭하네요. 의외입니다. 지금은 우선 엄청 크거든요. 네. 붙이고 이 젖혀 있는 게 안팎으로 거의 20집은 되는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여기를 온 거는 중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수가 좌변 쪽에 대해서 선수고. 네. 백돌이 그 근처에 오는 게 싫었을까요? 여기가 싫었다는 의미로 해석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큰 자리를 놔두고 네, 거기 엄청나게 큰 자리거든요. 약간 의외네요. 후속 수단으로 뭔가 아주 강력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 보는 수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백을 차단하자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은 것만 해도 백이 어느 정도 좀 귀를 지켜낸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은 뭐 하나 더 젖혀둘 수도 있겠고 이 교환 자체로도 집으로는 백이득을 받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붙여둔 수로 인해서 원래는 이곳이 바깥쪽에 백이 두텁지가 않으면 뭐 날이 짠다든지 또는 밀고 뭔가 살자고 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백이 철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러 가는 네. 순간 잘 못 살죠. 날이 짜도 비슷합니다. 날이 짜도 맞고 나서 원래는 끊는 수를 노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역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 교환들이 다 악수라는 거예요. 백이 지키는 순간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젖혀있는 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역끝내기로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정말 그 기보만 보면 지금 화면을 안 보고 기보만 보면 한 98년도에 이창호 구단과 요단 오리모토 구단의 바둑이다라고 해도 네,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혹시 1선까지 젖혀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분명한 거는 흑이 둔 수는 두텁지만 두텁고 백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견제했지만 집으로는 백이 지금 좌하귀와 우상귀를 양쪽 큰 귀 끝내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백이 확실히 집을 득을 받습니다. 흙은 뭐 이런 곳 네, 붙여가거나 해서 최대한 눌러야 돼요. 납작하게. 혹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불확실해서 이렇게는 안 둘까요?
여기까지 붙이는 수가 뭔가 돼야 흙이 그럴듯 하거든요. 백이 한 칸 뛸 수가 없었다면은 붙이는 수가 좀 강력하게 들었을지 네. 몰라요. 근데 지금은 따로 차단이 돼도 백이 3-3만 들어가면은 사는 경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국 계산 바둑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헤트 선수의 만남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중반을 거의 건너뛰고 초반 다음에 이제 종반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바둑이 한 시간이나 아니면 두세 시간짜리 바둑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네. 뭔가 한 수 한 수에 담긴 의미를 더 좀 의미를 할 수가 있고 계산도 이제 정확하게 두 대국자들이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초읽기 속에서 종반을 서로 맞이하게 됐고요. 자, 젖혀 있는 것은 선수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남은 큰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상귀가 우선 크고요. 우상귀 말고는 큰 곳이 별로 안 보이죠. 다른 곳은 네, 정리가 많이 됐어요. 자, 초반에서 중반을 바로 뛰어넘어 종반에 들어섰습니다. 나연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마지막 5국입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마지막 5국입니다. 좌악이 젖혀있는 수까지 결정을 짓고 큰 자리 3-3 우상 3-3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뭐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계속 만들어가는 네. 종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둠으로써 다음에 나리자 정도가 거의 절대 선수가 되거든요. 그냥 두었으면 백이 여기를 뒀겠죠.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한 말씀하신 대로 한 나를자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오늘 바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격렬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타협을 통해서 서로 계산과 판단을 통해서 이끌어왔다면 거의 처음으로 이제 수익기를 해야 되는 네. 언제든지 있는 수가 선수로 좌변에 듣고 있고 이 한 점이 이제 백의 흑에게 골칫거리일 것이다. 이거 좀 일이 쉽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 수는 여기를 백에게 맡길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흑이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은 형태상 이 돌을 뒤를 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자를 두면서 상변 쪽을 좀 압박을 한 건데요. 네, 상변 쪽도 깰 수 있으면 깨고 그 다음에 모양을 정리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네. 이 돌이 살아나가는 순간 흙도 좀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 찝는 약점도 생기고 여기 붙인다든지 해서 백이 반격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여기서부터의 정리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끝내기로 접어들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정말 나연 선수의 그 들여다보면 정말 의외였어요. 여기 들어간 수요? 네. 네. 그냥 이대로 끝내기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득을 보고 가자. 이런 정도라면 형태가 괜찮습니다. 네. 백이
뚫는 자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중에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 들여다보는 수가 흙을 좀 괴롭힐 수가 있어요. 흙이 약간 열버진 느낌이 있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수가 선수라고 본다면 전체가 지금 형태를 좀 잘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돌이 오면서 상변 쪽으로는 집으로는 조금 득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이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열버요. 나중에 백이 당장 이런 곳 또는 한 칸 위 오더라도 흙이 상당히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연결을 해야 될까요? 연결의 방식이 그냥 이렇게 두면 가장 무난하죠. 무난하고 가장 확실한 연결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네, 단수를 친 것은 연결보다는 지금 나연 선수의 머릿속에는 연결보다는 이 돌에 대한 공격 또는 이 돌에 대한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슬슬 칼을 뽑아 드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뭔가 두터움을 이용해서 네. 여기서부터 좀 득을 보겠다. 흙도 여기 이쪽 또는 여기인가요? 여기도 두텁고 네. 만약에 중앙이 서로 제로 공배가 네. 된다면 누가 유리한가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흙집이 한 55는 낮거든요. 네. 백이 집으로만 보면 한 45 정도. 단순 집으로는 흙이 약간이라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이 여기를 두면서 약간 열버졌기 때문에 백이 그만큼 좀 중앙에서 득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종반에 진입을 하느냐. 이런 곳만 와도 정말 기분이 여기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찔렀다는 건 그리고 들여다볼까요? 네, 근데 어느 쪽을 들여다보는지 어렵습니다. 위, 아래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어서 만약에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 형태 아주 괜찮죠. 다음에 바로 찝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어느 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두면 흙은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아. 조금이라도 탄력을 갖춰서 그럼 바로 이쪽을 찔러 갑니까? 역시 흙이 이렇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호구를 쳐야 되는데 호구 칠 때 뭐 바로 찝어서 실리로 득을 본다든지 네. 아, 이쪽인가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겠네요. 뭐 이렇게 되더라도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수중에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강구하겠다. 이쪽은 백이 확실히 좀 주도권을 가지겠는데요. 네. 그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서 아닙니까? 손이 이쪽으로 가네요. 이쪽을 늘고 그냥 끝내기로 다시 갈 줄 알았는데 나연 선수는 지금 손이 여기로 왔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해서 흑대마를 압박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민다든지 해서 아직 미생이다 이거죠. 물론 잡으러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잡힐 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흑이 사는 과정 동안에 득을 보겠다. 마지막으로 민곤만 하더라도 하변에 있는 흑집을 많이 깰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밀고 나중에 두 칸 또는 뭐 이 정도까지 오면서 흑집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두텁게 처리되는 것만 하더라도 뭐 백이 수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깨 짚는 자리 정도. 아니면 지금 오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멀리서부터 여기를 바로 막아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멀리 치면서 이수 자체가 하변 쪽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당장 들여다보고 침투하는 수가 있어서 막아갑니까? 여기 두었으면 제가 흙이었으면 좀 답답하다 느꼈을 것 같아요. 봤자니 이거는 활용을 당하면서 이둘에 대한 탈출구가 멀리서 백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 나연 선수가 이 밭전자 사이를 뚫고 들어오면서부터 흙을 계속해서 맞추고 네. 있습니다. 대신 백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살려주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흙이 뭐 들여다보고 백집이 이 교환만큼 한 대여섯 집 이상 깨졌잖아요. 그런데 아무 득도 못 보면 그만큼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도 미리 지금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이 돌이 정말 사흘에 걸려서 한 집, 한 눈 만들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런 수들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은 아직 그래도 여기 이쪽 탈출구도 어느 정도 열려있고 지금 물어봐 두어야 나중에 뭐 있는 수까지 할 수 있다면 눈 모양을 만들 네. 수가 있죠. 나중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면 안 받아주거든요. 흙은 어느 쪽으로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사는 걸 도모할까요? 다 있을 것 같아요. 자체 내에서 사는 걸 도모한다면 여기까지 이어서 응수를 물어볼 수 있겠고요. 바깥쪽은 여기 날이자도 두텁습니다.
이곳 날일자로 두는 것 자체가 100을 차단하는 수를 또 보고 있어서 그렇게 솔직한 역시 같은 의미인데 받아주면 여기 눈을 확실히 확보해 두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백이 여기를 한 칸을 뛰어서 또는 끊고 젖혀서 아예 이 파호에 들어오는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두는 것은 바로 찌르네요. 네, 바로 찔러서 두 점 차단과 뚫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수는 공격 당할 때를 대비해서 둔 건데 네. 사실 집으로 또는 형태상으로 보면 나중에 이어서 이렇게 교환시키는 게 더 낫거든요. 지금 이것은 나중에 끝내기로 봤을 때는 한 칸 뛰는 게 백의 선수니까. 근데 지금 이창호 선수는 그것보다는 삶을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집을 확실히 확보해두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예 깔끔하게 살아두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형태를 모두 결정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막고 단수 쳐서 여기까지 단수 치고 이제 살아두면 네. 여기도 그냥 알기 쉽게 다 해결이 됐고 중앙도 백이 어딘가를 두면 또 살고 그렇게 그냥 백이 여기 선수 여기 선수 백에게 주도권, 권리를 주느니 그냥 형태를 다 정리시켜버리고 깔끔하게 살고 개가로 가자. 수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둘 생각이라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대로 둘 생각이라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가만히 따내야 한 칸 들어가는 수가 남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경우에는 밀어둔 수는 악수입니다. 지금 이창호 선수가 밀었다는 뜻은 다른 쪽을 선택하겠다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두어서 살아두겠다. 안녕을 빨리 만들려는 이 생각이 여기서부터 보이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 수는 선수입니다. 네. 다음에 1선 늘게 되면 흑이 못 살아있어요. 만약에 흑이 손을 빼면 1선을 늘면 뒤에서부터 조여 들어가면 늘 때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이 메워져서. 네. 이창호 선수도 모양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가민가 하다 이런 네. 표정이었는데요. 확신을 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불안한 것이 여기 한 집은 확실하게 흙이 확보를 했지만 네. 나중에 끝내기 상황에서 백이 찝었을 때 이어서 버텨야 된다면 아직 한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눈은 지금 중앙에서 만들거나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삶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 정리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쉬는 수가 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있는 수가 선수고 네. 느는 게 안 되죠. 그러면 잊고 살 때 끊고 이으면 이건 네, 큰일 나죠. 그러면 흙은 단수는 뭐 선수지만 안쪽으로 이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것도 이 전체 흙사활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백이 당장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로 해두고 우변쪽을 건드릴까요? 네, 우변쪽을 강하게 두면 흙이 강하게 반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여기가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백이 마지막으로 붙인 곳이 급소 자리네요. 네. 그 전에 이 두점머리부터가 상당히 상대의 모양을 무너뜨리면서 네. 득을 볼 수 있는 젖히고 붙인 이 행마가 아주 좋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예 손을 빼네요. 아, 어차피 백이 한 수 갈 수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네, 당장 이쪽이 가르는 수가 있어서 응수를 강요를 했고 이런 식으로 받으면 우선 탈출구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겠다라는 뜻도 되고 이제 백이 아까와 같이 여기를 굴복시켜두고 강하게 우변 쪽으로 오는 것을 미연에 방비한 것도 있고요. 강력하네요. 혹시 뚫을 때 다 잡겠다는 뜻인가요? 이거 따내겠다는 뜻이겠죠. 여기를 네. 두었다는 뜻은 여기 갈라오는 수는 있지만 당장은 뚫어서 버틸 수 있다. 오. 뭐 이런 뜻 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강수입니다. 흙을 최대한 괴롭혀서 득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조금 긴박해집니다. 따낼 수 있느냐? 지금 유창훈 선수가 묻고 있고 이건 따낼 겁니다. 여기를 두었다는 건 따내겠죠? 아 먼저 미는 쪽으로 갑니까? 지금 손이 근데 따내도 나중에 밀어도 따내도 이렇게 오는 수만 안 되면은 네 이거는 흙이 조금 무리죠? 네. 나연 선수는 여길 끊었다는 것은 전체 생사도 지금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는 잡으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기서 이제 사는 것은 백이 밀고 나갔을 때 이 돌들이 다 악수가 되어 있고 만약에 흙이 한 번 더 버티면 이거는 이제 정말 여기 선수를 한 다음에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럼에도 갔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냥 연결만 하더라도 사실은 살 때 여기가 아주 통통하게 들어가거든요. 이쪽이 지금 한 열 몇 집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흙은 딱 두 집만 네. 내고 살게 됐는데요. 마지막 물론 지금 여기 두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12집 정도가 없던 집이 생겨버리는 순간 백이 공격의 대가는 충분히 네. 취했죠. 뭔가 바깥쪽에서 버티는 수가 없다면
실수도 악수가 될 수 있고요. 계속 초읽기 네. 들어서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창호 선수가 초읽기 네. 쪽에서 좀 불안감을 보이고 본인도 이제 착점할 때 자신감을 갖고 두는 게 아니라 두고 나서 좀 후회하는 네. 이런 제스처가 바둑 이 K리그 시즌 내내 좀 있었거든요. 지금 따냈어도 약간 악수인 것이 이렇게 두고 그냥 살아야 된다면 어차피 여기 손이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따내서 상대의 약점을 지켜준 겁니다. 네. 나중에 백이 빈상각으로 두면 뒤로 물러나서 살아야 돼요. 그게 또 안 살 수도 없고요. 네, 안 살 수도 없죠. 지금은 이제 타포희망에 막히지 않았습니까?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수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따먹히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흠집을 내고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여길 끊거나 해서 득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지금 끊어서 응수를 묻는 것도 있겠네요. 잡으면 이렇게까지 돌려서 득을 봐놓고 사는 것. 나연 선수가 중앙 부분에서 강수가 많이 통했던 것 같네요. 네, 상당히 잘 됐어요. 여기도 네. 지금 거의 잡아 있고요. 지금 더 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정말 단단하게 뒀죠? 네. 여기 흙이 끊어서 돌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두어놓고요. 백이 여기 발전자 사이를 째고 들어온 이후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는데 흙은 정말 딱 두집만 내고 살았습니다. 대신 백은 여기 두터워지고 이 두 점도 거의 끊어 잡은 형태가 됐고 아까 중앙을 제로라고 봤을 때 네. 집만 10집 정도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좌변에 있는 두 점 잡힌 것만 해도 거의 10집은 되죠. 여기도 백이 하나 돌이 왔고 네. 지금은 개간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흐름으로는 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흙이 여기를 막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한 62 정도 대략 나거든요. 네. 여기를 막고 백이 뭐 이쪽으로 오는 순간 백집도 거의 한 60집 가까이 나요. 또 두텁습니다. 이런 곳에 백이 오면 흙이 받는 동안에 중앙 쪽으로 또 늘어나는 집들이 쏠쏠해요. 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클 수도 있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중앙을 둬야 되겠네요.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틀어 막고 호구까지 치다 보니까 백이 이제 두는 곳마다 집입니다. 여기 막으면 여기 한 10집 생기죠. 이쪽 어깨 짚으면 여기도 집이 계속 늘어납니다. 다시 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흙이 이쪽 큰 자리 마지막 귀를 두지 않고 여기를 뒀잖아요. 네. 이 자리를 둔 것은 중앙을 두텁게 하면서 상변을 좀 누르겠다는 뜻이었는데 결국은 한 수를 두고 백에게 양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득이 없었어요. 네. 흙이 삼지 뜨고 백은 집 날 거 다 났습니다. 그만큼 여기 둔 수로는 그래도 집으로 가고 버텼어야 되는 것 같네요. 나연 선수는 우세를 의식하고 쉽게 쉽게 정리를 합니다. 얘기에 들어서서 되게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마지막 다섯 번째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국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네, 늘고 날일자까지 교환을 시키고 좌변까지 굴복을 시켰습니다. 백은 우변 쪽은 절대 선수고요.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백이 중앙을 두텁게 막아가면서 한 수, 두 수 이렇게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끝내기가 되니까 상당히 큰 두터움으로 그리고 집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지금도 막으면 여기를 넣는 순간 잘 안 보이던 집이 둘, 한 다섯, 여섯, 일곱 네. 막 늘어나거든요. 여기도 막으면 또 집이고 별로 커 보이진 않는데 세보면 네. 의외로 또 큰 곳들이 많더라고요. 집은 65 가까이 납니다. 하변을 최대한 크게 지키면서 65 가까이 나지만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를 생각하고 개괄을 해보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백도 뭐 그 정도는 그냥 난 것 같아요. 거의 반면 승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 선수로 듣나요? 네, 지금 2선까지 그냥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네. 2선까지 뚫리는 자리가 있어서 막거나 이어서 받으면 마지막 여기가 좋은 자리 이걸로 거의 잔 끝내기만 남게 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대국인 걸 알아서
더욱더 좀 쉽게 던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연 선수는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국 마지막 5국에서 김병우 선수에게 패했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좀 아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대국도 그리고 또 역전패였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승리한다면 1년 만에 자신의 손으로 다시 우승을 또 같은 이 같은 팀을 상대로 본인의 손으로 우승을 결정짓는 좀 기쁨이 배가 될것 같네요. 작년에는 정규리그를 정관장 황진단 팀이 1등을 네. 차지했고, 그리고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또 우승을 차지했고요. 올해는 포스코 캠텍의 정규리그 1위, 그리고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아껴두었던 추리기는 아직 다 사용하지도 못했네요. 네, 근데 좀이 바둑은 초반부터 두 선수의 스타일대로 기풍대로 흘러갔는데 이창호 선수도 이 결코 나쁘진 않았는데요. 결국은 중앙 쪽에 한수더 투자한 것이 집으로 뒤처지는 원인이 됐고요. 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당했으니까 네. 결국은 여기에 원수가 패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집으로 갔으면은 뭐 상당히 팽팽한 개가바둑이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검토실입니다. 자, 선수들은 뭐 표정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승을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연 선수가 참 안정적이네요. 중요한 승부에서도 자신의 바둑을 뚜벅뚜벅 두어서 전혀 이렇게 긴장되거나 실력 발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 아주 편안하게 두는 느낌이었고요. 제가 작년 이 마지막 김명호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을 집에서 TV로 보면서 그 대국에서는 나연 선수가 엄청나게 긴장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중요한 장면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그만큼 성장을 한 걸까요? 네. 1년 그리고 그 작년의 실패를 좀 본인이 이제 본보기 삼아서 되짚어 봤겠죠.
정규리그에도 11승 3패로 다승왕에 또 올라 있는데 말이 11승이지 정말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안 선수는 그리고 그런 성적을 꾸준히 거의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 1년 반짝 잘하고 사라진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꾸준하게 그 정도 훌륭한 성적을 계속 낸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초, 하나, 둘. 이렇게까지 놓고 보니까 처음에 초반에 흙이 지었던 그 하변에서 우변으로 네. 이어지는 집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불어난 집이 없네요. 네, 그저 그냥 초반에 지어진 그대로 흙은 났고 백은 네. 반면에 여기 집이 생각지도 못했던 집들이 많이 났죠. 처음에 여기 흙이 엿게 짚을 때만 해도 아직 불확실한 경계선 좌하기도 그렇고 이 중앙쪽도 그렇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공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거기서 승부가 난 것 같고 이쪽 중앙에 지킨 수가 거의 패착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수부터가 조금 약간 흔들렸던 것 네. 같아요. 그냥 받아주겠거니 지나가는 길에 두었는데 백이 반발을 하니까 손을 빼서 악수가 돼버렸거든요. 거기서부터 미세한 이 이창호 선수의 마음에 좀 미세한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활용 수단이 조금 많았을 것 같은 곳이었는데 네. 백이 흙 한 점을 제압하고 나니까 모양이 많이 두터워졌어요. 네, 이 두터움이 생기니까 이창호 선수가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중앙을 지키게 됐고 그러면서 실리로 뒤처지게 됐죠. 지금은 반면으로도 백이 조금이라도 남기는 국면입니다. 이창호 선수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괴로운 순간이죠. 뭐 이창호 선수처럼 큰 승부를 무수히 뭐 세계대회 결승도 무수히 치른 선수일지라도 패배가 결정된 순간에 아무래도 좀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승패 결과에 따른 괴로움보다는 이제 내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용적으로 만족한 부분이 있으면 만족한 바둑을 두었으면 지더라도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 있고 네. 또 이기더라도 실수가 많고 그러면 또 괴롭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어깨지문서부터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2018 시즌 우승팀의 감독입니다. 토코 캡텍 이상훈 감독님. 회사 관계자분들께 축하받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작년에 결정패를 1년 만에 서류에 성공을 했고 선수들 그대로 작년에 있던 선수들 그대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 아픈 패배를 뒤로 하고요. 캠텍의 주장 최철환 선수 모습도 보이고요. 여전히 대국장은 고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대국은 정말 이 대국 그 비중으로만 보면 아주 뭐 치열하고 정말 기가 없는 승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기품과 또 내용으로서는 아주 좀 고요하고 이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도 정말 좀 이 바둑을 길게 감상하고 싶었다라는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선수의 바둑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선수의 중반에서의 한두 수 정도의 살짝 흔들리는 부분이 결국 그 부분에서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나연 선수가 너무 정확하게 찔러가기도 했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 포스코 캠텍 팀 작년에도 그랬지만 네. 올해도 역시 사기 팀이다 이렇게 불렸었거든요. 워낙 그 쓰리톱이 저 나연 최철한 나연 변상의 세 명의 선수들이 워낙 다른 팀을 압도하고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결국은 이 세 명의 선수가 3승 3승 합작하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결국 정관장도 엄청난 화력을 과시하고 엄청난 저력을 과시했지만 이 세 명을 뚫지 못한 것이 결국은 정관장이 한 발 더 나가지 못한 원인이 됐고요. 이제 보호 지명이 풀린다면 이 세 명의 선수들 다 1지명급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장고대구 그리고 이국에서 포스코 캠텍이 일찌감치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또 일찍 또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3국 그리고 4국에서 정관장 황진단 팀이 또 역전에도 빌미를 마련했어요. 그것도 네. 아주 또 파란만장한 대국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5국에서 정관장이 이겼으면 내일 승부는 오히려 분위기, 흐름으로는 정관장이 가져갈 수도 있었을 만큼 5국은 정말 중요했거든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했었는데 대국 내용은 아주 고요하고 평온했지만 나연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바둑을 두어서 승리를 했고요. 나연 선수의 시즌 내내 모습과 또 이번 챔피언 결정전의 모습에서 확실히 성숙한 모습이 보였고 포스코 캠텍은 역시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8 시즌 우승팀입니다. 포스코 캠텍의 이상훈 감독님 그리고 변상일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우승 소감 길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거장 팀이 워낙 강팀이라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 오더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선수들이 뭐 워낙 잘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오더에 대해서 이렇게 잘낸 것도 없었는데 선수들이 워낙 준비를 잘해서 잘 싸워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변상일 선수가 큰 일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변상일 선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특히 신진서 선수와의 대국 많이 부담됐을 텐데 오늘 컨디션 어땠나요? 네, 오늘 컨디션은 잘 모르겠고 뭔가 오늘은 뭔가 저만 이기면 팀이 확실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원동력이 좀 됐을까요? 네, 바둑 내용은 어땠습니까? 좀 본인이 만족스러웠나요? 초반부터 좀 잘 풀려서 좀 좋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변상일 선수 오늘 이제 팀이 우승을 하게 됐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승리한 게 기쁘신가요? 아니면 팀이 승리한 게 더 기쁘신가요? 당연히 팀 승리가 당연히 훨씬 기쁘고 네. 개인 승리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감독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에서 이제 4국까지 가게 됐는데 마지막 5국 내보내실 때는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좀 여유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연 선수를 좀 많이 믿으셨나요? 작년에 나연 선수가 좀 아픈 상처가 있었을 텐데요. 올해 변상일 선수도 그렇고 그걸 극복을 잘 해줘갖고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훈 감독 예전부터 뭐 다른 팀에서도 그렇고 좀 선수들을 상당히 믿고 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팀의 뭔가 평소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선수들을 믿고 이제 하는 편인가요? 예, 방임형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프로 선수들이니까 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다만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최철환 선수가 이제 포스코 캠텍의 주장으로 있는데 이 정규 시즌에는 6승 6패로 이제 반타작 승률을 거두었는데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또 결정적인 또 주장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최철환 선수는 어떤 좀 말을 하던가요? 특별히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언제든지 제 몫을 할 선수고 특히 큰 경기에서는 더더욱 믿음을 주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올해 고생한 선수들에게 수고했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포스코 캠텍 팀과 포스코 캠텍을 또 응원한 바둑팬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 시즌 선수들이 그 우승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했고요. 굉장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고요. KB 바둑리그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습니다. 이번 2018 시즌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팀은 포스코 캠텍팀이었습니다. 이 변상일 선수도 오늘 대국의 승리가 네. 아마 또 많은 성장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였던 신진서 선수를 그것도 팀의 우승에 이제 큰 기여를 하는 1승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좀 많이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국만 승리하면 팀도 이길 수 있을 것 네. 같았다. 이런 또 자세가 또 원동력이 또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18 시즌은 포스코 캠텍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팀들이 나올지 또 어떤 팀이 우승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내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저는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